맞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요즘에 남자들이 문제야. 맨날 여자친구 눈치나 보고 말이야. 어? 요즘에 제대로 된 남자들이 없어? 아, 박수 치지 마. 남자들 그 박수 치지 마. 어? 아. 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우치고 방열 이렇게 차야지. 맞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요즘에 남자들이 문제야. 맨날 여자친구 눈치나 보고 말이야. 어? 요즘에 제대로 된 남자들이 없어? 아, 이렇게 된 게 다 이 TV 방송 때문이야. 어? 저번에 보니까 뭐 남자 여자 나와가지고 뭐 짝짝이란 프로가 있더라고. 그래, 내가 참 기대를 많이 했지. 남자 여자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막 짝짝짝짝짝 막 올려 붙이는구나 이런 내가 막 기대를 많이 했어. 근데 뭐 미팅하는 프로그램? 참 그래 뭐 그거 좋다 이거야. 여자가 5호? 여자 5에 남자 하나면은 뭐 괜찮지. 그렇지. 근데 남자가 7호? 대박 사건. 여자가 남자를 골라? 헐키 헐키. 어? 아 그래 거기 나온 남자들이 문제야. 어? 남자들이 그냥 뭐 저는 여자 3호에게 데이트권을 쓰겠습니다. 제 도시락 이것 좀 같이 먹어주세요. 혼자 먹기 무서워요. 이런 것들이 꼭 혼자 먹더라고. 어? 내가 며칠 전에 말이야. 어? 이 명동에 명품관 앞에 갔는데 여자들이 줄을 쫙 서 있어. 그 왜 그런지 알아? 그게 다 남자 때문이야. 남자친구들이 명품을 다 사주니까 그런 거야. 안 사줘봐. 명품 뺑 명품 하나. 여자들 생일 때만 대봐. 오빠. 오빠. 저... 생일 때 다 필요 없고 오빠만 있으면 돼요. 근데 명품백이 이쁜 게 있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그거 사줄게. 큰 소리 땅땅 치고는 그냥 백화점 가서는 명품백 제일 싼 걸로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에이! 그렇게 비싸요? 그럼 12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12개월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거 다 갖고 나면 또 생일이야. 대박이지. 어? 그래 이게 문제인 거야. 어? 남자들 말이야 이렇게 어? 12개월 동안 다 갚아서 주면은 남자들 여자친구한테 제대로 된 선물 받은 적 있어? 어? 그래. 여자친구들이 어떤 선물 줄 것 같아? 여자친구들은 자기의 정성이 푹 담긴 수제 케이크 주는 거야. 맞다가 더럽게 없는 거! 크기는 또 짓다 커요! 먹는 게 고문이야! 그거 언제 다 먹냐! 여기 하지 마, 오빠 있어! 어? 그뿐만이 아니야. 아, 이 찌질한 남자들 말이야.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고 나서 집까지 데려다 주지? 왜 데려다 줘? 어? 여자친구가 길을 몰라? 어? 그렇게 365일 맨날 데려다 주다가 그냥 하루 안 데려다 주면은 뭐 사랑이 식었네. 오빠 저 가다가 괴한이 저 납치하면 어떡해요? 안 잡아가요! 아유, 그래. 오늘 이거 딱 보니까 커플들 많이 하는데 오늘 끝나고도 남자가 다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줄 거지? 대박! 대답했어.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대답했어. 종이학 받아라. 어? 수제 케이크! 맨날! 수제 케이크 그거 상에 써라! 어? 오늘 여자들도 잘 알아. 남자친구가 왜 여자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줄 알아? 가면서 그래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 뭐 있겠지?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미주가 집에까지 왔는데 뭐 없냐? 뭘 바라는 거야? 집 앞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 뽀뽀라도 해줘라. 씨, 그럼 눈 감어. 여기 뽀뽀 해주면 그냥 진짜 좋아 한번 안아보자 이러면 여자친구 아버지가 야 뭐하는 놈이야. 그러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어? 에휴. 이거 왜 다 빵빵 터지는 줄 알아? 좀 이따 다 할 거거든. 어? 자 남자들 약속하는 거야.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데이트 끝나면 여자들은 집에 혼자 간다. 그래. 단! 뽀뽀를 선물로 해주면 그때 데려다 주는 거야! 지금 해줘, 지금. 지금 하려고 바로 데려다 주는 거야! 지금 해줘. 좋았어. 남자들이 우리처럼 절대 남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보겠어. 우리는 절대 남자!